우다야가 물었다. 이 세상의 티끌과 때를 벗고 명상에 잠겨 할 일을 다 마치고 번뇌의 더럽힘 없이 모든 사물의 피 안에 도달한 스승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무지를 깨뜨리는 일과 사물에 대한 이해에 의한 해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다야여, 욕정과 근심 이 두 가지를 버리는 것, 침울한 기분을 없애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 고요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과 진리에 대한 사색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무지를 깨뜨리는 일이며 사물에 대한 이해에 의한 해탈이라고 나는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끊어버림으로써 평안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에 속박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 집착을 끊어버림으로써 평안에 이른다고 말한다. 깊이 생각하며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의 식별작용은 어떻게 없애는 것입니까? 그것을 스승께 묻고자 저는 왔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감각적 느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며 수행하는 사람의 식별작용은 소멸되는 것이다.